이두 그림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의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 아이디어 스케치 할 때는 이쪽에 강아지를 보는 시선으로 그려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중앙에 있는 이 아이의 시선과 같은 방향이 되니까 균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을 보고 있으면은 이쪽을 봐서 중심으로 모아지는 그런 안정감을 주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 강아지를 또 혼자 두는 것 같은 느낌은 싫어서, 물론 이렇게 돼지가 강아지 쪽을 바라보고 강아지도 이렇게 돼지 쪽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 교환은 있지만, 그래도 강아지를 바라보게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또 시선을 맞다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시선이 이렇게 가면은 또 너무 이렇게 쏠리는 느낌이 드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정했습니다. 과감하게 그냥 이렇게 아이의 시선을 마주보는 걸로 할게요. 강아지는 돼지랑 이렇게 교감을 하는 걸로 하고, 여기 강아지에게 달린 지그재그 프로펠러의 날개 부분을 스펙트럼 그린으로 칠하는 걸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카도 다 써가네요, 이게. 제가 색을 제한적으로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제 과거 그림들을 보고 살짝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과거 그림들이 색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거의 샤프 연필로만 그림을 완성하고 그런 식으로 쭉 작업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작업이 더 분위기가 좋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초심을 살려서 색을 최소한으로 절제해서 좀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롭죠. 마카를 덜 쓰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절약 정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펠러의 날개를 칠하는 것으로 오늘의 그림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할 때는 좀 진하게 나오는데 색이 건조되면은 좀 날아가서 연해져요. 그래도 조금 연필 샤프 칠한 부분이 좀 번진 것 같아서 약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네, 이렇게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이네 가지 그림을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완료를 해봤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죠. 조금씩 조금씩 더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좀 찾고, 너무 복잡한 그림은 되지 않도록 하되, 그래도 완성도를 위해서 뭐 옷을 조금 더 만져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기 이 솟대 새의 눈알을 좀 그려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땅을 좀더 어떻게 좀 표현을 해준다던가 해서 살짝씩만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주고 이 연작 시리즈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